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어느 집단을 가건 한 명은 만날 법한데요. 오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정말이지 곤혹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그 사람이 왜 우리를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신경 쓰게 됩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은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그 사람에게 싫어하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제가 고칠게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왜 당신을 싫어하는지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정확히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가 맞는 말이겠네요. 이 이유 없이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인생을 당신이 살고 있거나 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당신이 갖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친구 하나가 가수 박정현을 무척이나 싫어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가 가수 박정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박정현 특유의 애교 섞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박정현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 친구에게만은 유독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실 그런 느낌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좋아했습니다. 정확히는 원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지만요. 친구는 사랑스러워 보이거나 귀여워 보이는 것을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아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은 걸 시니컬하게 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박정현의 그 태도를 유독 싫어했던 건 자기가 하고 싶던 태도를 박정현이 마음껏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어필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여 외면하고 포기했던 것들을 누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은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현적으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주인공과 여주인공 친구가 같은 드레스를 입으려 하는데 여주인공 친구에게는 사이즈가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아서 포기한 옷을 여주인공이 입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걸 보고 쓰는 숨을 짓는 여주인공 친구를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와 같아요.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너무나 갖고 싶지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포기했던 옷, 신발, 직업, 기회 등등을 너무나 잘 소화해내는 사람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질투심 많은 캐릭터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삶, 즐거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독 질투가 많기는 하지만 의외로 겉으로 보이는 인간관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이런 감정을 모든 사람에게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속성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사실 이런 사람은 처음 알게 된 상대의 이런 강점을 보고 키워주기보다
새싹일 때 밟으려고 하고 상대가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서야 누구보다 안목이 있었던 것처럼 굴어요. 이런 사람들이 밟는 새싹은 아마 많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관계란 게 참 복잡하죠. 꼭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변수들에 의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사람은 친해지기 어려워요. 왜냐면 상대는 이미 당신에게 자신의 질투심이나 꼬인 성격을 표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림자 아래에서는 꽃이 자라기 어려운 것처럼 상대의 어두운 마음 아래에서는 진실된 인간관계라는 꽃이 제대로 피기가 어렵죠. 다만 이런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면 좋은 묘안이 있기는 해요. 이제부터 그 묘안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허무맹랑한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얘가 장난하나? 하고 반감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칭찬할 때는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질투하고 있는 당신의 장점을 마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칭찬하세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심 질투하는 게 당신의 패션 센스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칭찬하는 게 패션 센스라면 이런 점을 그 사람에게 칭찬해 보세요. 놓고 패션 피플 이러라는 게 아니라 아 오늘 팀장님 신발이 참 예쁘네요. 팀장님이랑 잘 어울려요. 아 네 팔찌 되게 예쁘다. 너랑 잘 어울려. 너의 소녀 감성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 상대와 잘 어울린다는 걸 칭찬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좋은 노래 듣네? 보다는 너는 좋은 노래를 많이 아는구나 라고 상대와 관련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사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계속 채소 반찬에 먹은 사람과 같아요. 10년 동안 군만두만 먹고 살아온 오대수 입장에선 다른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고기 반찬 먹고 싶은데 채소만 먹어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사실은 나도 고기 반찬 좋아한단 말이야, 꾸엥. 그런데 왜 나에게는 고기 반찬이 허락되지 않는 거야? 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묘한 심리를 갖게 된답니다. 그 마음을 효율적이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유독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사실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미지로 호응을 받고 싶고 박수가 받고 싶은데 자기에는 허락되지 않아 계속 억누르고 기죽어야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날개 피듯 펴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감 있게 살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동경하고 닮으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며 질투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동경과 질투란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죠. 그럼 이런 사람과 엮이면 계속 미움을 받아야 하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한다 싶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잘 지내려면 당신에게 해당되는 혹은 당신과 관련된 칭찬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일명 리스펙트 작전. 당신의 장점을 이 사람의 장점인 것처럼 작은 것부터 알아보아 주면 이 사람은 당신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도리어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 입장에서는 아마 줄곧 당신을 경계했었고 미워했던 이런 사람과 진심으로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이렇듯 그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들을 리스펙트해주는 칭찬들이 당신과 그 사람의 사이를 삐거덕거리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인간관계에서만 이런 사람을 참아내야 하겠지만요. 사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태도로 사는 사람을 보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얻거나 다른 하나는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죠.
첫 번째는 식당 준비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집 가서 노하우를 배우려는 것과 같아요. 친분을 유지하면서 노하우를 얻으려고 하죠. 박정현을 예로 들면 박정현과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박정현처럼 애교 있는 태도로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걸 가진 사람과 친해져서 자신이 갖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나 능력을 그 사람과 닮아지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실패한 사람의 경우에 이유 없이 상대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저 사람에게 얻을 콩고물도 없고 자기가 저 사람처럼 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괜히 심기만 거슬려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가질 수 없으면 부서라의 심정으로. 그러니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2번에서 1번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당신을 미워하는 대신 당신과 친해짐으로써 사람도 당신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끔 그 사람도 당신처럼 장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대우하고 당신에게서 그 비결을 얻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그 사람과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관계란 게 꼭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니고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집단 내에서 주목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유 없는 미움을 주고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해도 꼭 당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아도 돼요. 다만 잘 지내기 위해 작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럼 조금 더 당당해지는 당신을 응원하며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